57과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대화 1. 아들, 너 회사 옮길 거라며? 무슨 일 있어?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대화 2. 아버지가 지난달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정말? 이젠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겠다. 고향에 가게 되면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그렇겠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번 이야기해봐. 5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서류는 이쪽에 제출하세요. 2번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고향에서 얼마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2주 안에 돌아올 거예요. 5번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옮긴 거예요? 아니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을 닫았어요.